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방역 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밝혔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방역 민생 행보에 주력을 했죠. 어떤 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오전에는 국회에서 코로나 대응 위기 대응 특위를 주재하고 오후에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이 이전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낮고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요. 3차 접종을 한 손님은 밤 12시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골목 상권에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차 접종을 좀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네, 이 후보는 또 재정 건전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라며 추경을 최대한 확대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네, 민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지고 온실가스 저감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생태계까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기술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네. 지지율이 워낙 접전이라서 두 후보들 고민이 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연일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지지층 넓히기에 나섰고요.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네. 이 후보는 주말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납니다. 특히 윤 전 장관은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히는데 이 후보가 어제 통합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했듯이 중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안 후보는 단일화 제안 받은 적 없고 고민해본 적도 없다면서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데 윤 후보가 얘기한 대로 전격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